안녕하세요, 토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실링웍스 사용하는 법인데요. 지난번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당시에 편집도 별로 좋지 못했고 또 여름이라 매미 소리가 시끄럽기도 했거든요. 리뉴얼의 달을 맞아 다시 찍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당시에는 한 가지 유형의 실링웍스만 시연을 해보였었는데요. 오늘은 글루건 타입과 또 스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까지 총 3가지 방법을 다 시연해 드릴 겁니다. 실링왁스를 찍기 전에 실링왁스를 찍어줄 엽서를 먼저 꾸며 볼게요. 까맣게 칠해져 있는 요거는 지난번에 엽서를 제가 마스킹 테이프 사용 방법 하면서 만들었던 거를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다시 까맣게 덮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까맣게 다 덮여진 여기에다가 반짝이 펜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글자를 써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어떤 실링왁스를 찍을 건지 스탬프부터 고를게요. 그리고 그 스탬프에 맞춰서 조금 더 어울리는 문구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황동인장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총 3가지를 써볼 예정이니까 3개를 미리 골라놓도록 할까요? 일단 여기는 밤하늘이니까 밤 하면 떠오르는 고양이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 올 테니까 그러면 단 모양을 하나 찍어보고 동물, 사물, 그러면 식물도 하나 있어줘야겠죠? 그래서 백합이나 장미 중에 할까 하는데 조금 더 꽉 차있는 느낌으로 이번에는 장미를 택해볼게요. 그러면 고양이가 들어가는 것은 무슨 문구를 써야 좋을까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게 있었었는데 예전에 그거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나는 옆에 요 실링왁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요 나는 옆에다가 고양이 모양 실링왁스를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심지형 왁스를 사용해 볼게요. 심지형 왁스 같은 경우는 초에 심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끝에 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을 붙여서 직접적으로 얘가 타들어가면서 왁스를 녹이는 형태의 아주 간편한 타입입니다. 실링왁스 심지형인 거 하나랑 불을 붙일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거, 거기에다가 찍을 도구, 그리고 찍힐 곳 이렇게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여기에 좀 잘 보이도록 은색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라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화기를 다룰 때는 어른이분들도 네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 어린이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쁜 손에 상처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심지형 왁스 스틱에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왁스를 사용할 부분 근처에서 이렇게 기다려줘요. 그러면 이 불이 타들어가면서 서서히 왁스가 녹거든요. 불이 꺼져버렸네요. 가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다시 붙여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다시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다시 타들어갑니다. 밑에 왁스가 떨어져야 되는 곳에서 네,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한 방울, 두 방울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잠깐 옆으로 비켜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찍어야 할 인장 크기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요런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불을 꺼주고요. 예, 지금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어요. 이런 연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고 환기가 되는 곳에서, 공기가 순환이 되는 곳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굳게 냅두고요. 이 밑에 왁스가 굳기 전에 얼른 얘를 방향에 맞춰서 찍어줍니다. 그리고 식을 때까지 살짝 기다려줘요. 짜잔! 이렇게 떼어주면 예쁜 고양이가 나타납니다. 조금 고양이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마카라든지 매직 같은 걸로, 어두운 실링왁스일 때는 밝은 색으로 칠해주고, 밝은 실링왁스일 때는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면 조금 더 문양이 잘 보입니다. 원치 않으면 여기서 끝내도 돼요. 검정색을 이용해서 고양이를 조금 칠해주도록 합시다. 고양이만 칠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살짝 좀 잘 안 찍힌 감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살살 돌려가면서 떼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찍어도 돼요. 네, 그치만 저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라고 실링왁스가 찍힌 엽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링왁스를 사용할 때 이런 드라이플라워를 갖다가 써주면 좋아요. 이게 드라이플라워는 잘못하면 꽃이 떨어지니까 항상 참 다루기가 어려워요. 꽃이 파락 떨어질 때 제 심장도 쿵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랄까. 꽃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빼기가 힘들어. 이렇게 드라이플라워를 끝내주고요. 들어갈 곳을 살짝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꽃을 놓고 여기다가 실링왁스를 찍어서 얘를 붙이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글씨는 이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구도를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고 글씨가 여기 들어가는 게 나을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꽃처럼 한 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였나? 그러면 꽃이 앞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니 아무래도 밑그림을 안 쓰고 이렇게 하려니까 약간 글씨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에 하는 거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꽃을 요 상태 그대로 붙여주는 것보단 좀 잘라서 붙여주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한데, 한 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니까 저가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스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 스푼에 담을 수 있게 나온 조그만한 아이들, 콩알만하게 조그만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스쿱에다가 내가 이미 찍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을 다시 녹여서 재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녹여줘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잘라줍니다. 안 찍힌다? 그러면 가위로 자르면 되죠. 사용하기 좋게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거를 이 스푼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좀 녹으면 그때 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원래는 이 밑에 촛불을 켜두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요즘 캔들 많이 쓰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런 거 해놓고 여기서 얹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알코올 램프를 따로 쓰거나 하는데, 저는 라이터가 있으니까 그냥 라이터로 대고 직접 녹일게요. 벌써부터 녹고 있습니다. 어우야. 어이구야, 빨리 녹네요. 어우. 살짝 불이 너무 가까워서 센 것 같으니까 조금 떨어져서 해볼까 봐요.
이렇게 녹여주고요. 네, 벌써 이제 뜨거운 거라서 지금 녹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꽃을 갖다 놔주고 이 위치에 이제 이 녹은 왁스를 살살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찍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부어주고 여기에다가 바로 이거를 꾹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꽃이 눌려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있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스쿱에 남은 이 실링 왁스는 다음에 사용할 때 그대로 있으면 색이 섞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색을 사용할 게 아니라면 나중에 굳었을 때 떨어내주는 게 좋고 아니면 다시 녹여서 좀 휴지 같은 걸로 닦아내서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요런 거 할 때 약간 손이 데일 것 같아서 뜨겁다 하면 요런 장갑을 끼고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촬영을 다 마친 후에 알아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미 모양 찍은 거를 이제 떼줍니다. 짜잔. 그러면 요렇게 꽃 모양이 찍혀 나와 있죠. 요번에는 약간 빨간색이니까 하얀색으로 좀 칠을 해볼까요?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근데 뭐 다 칠하지 않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칠을 해주면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머리가 여기 카메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니까 아무래도 칠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혼자 작업할 때는 그냥 마음껏 막 이렇게 가까이 가고 이러는데 제 눈이 나빠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살짝 하얗게 보이게 칠을 해줬어요. 더 자세히 잘 찍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드라이 플라워 위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엽서도 완성이 되었네요. 글루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투명해지는 그 글루를 쏘는 글루건용이 있고 실링 왁스용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실링 왁스용 글루건이 따로 있습니다. 실링 왁스건이죠. 왁스건. 저는 그냥 글루건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엽서에는 닷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의 색깔로 해서 Summer Vacation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줄을 조금 해줍시다. 썸머 베케이션 말고 썸머 타입으로 할까? 아 좋나? 너무 이러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안에 또 도도는 또 시끄럽구만. 썸머 타임. 푸드야 제발. 왜 꼭 나 촬영할 때만 그러니? 아니 종이 찌꺼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정말. 종이 찌꺼기인지 재질 특성인지 모르겠나? 그냥 빨리 끝냅시다. 도도야.
썸머 타임 하고 약간 파도 치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런 거 좀 해주고 이렇게 좀 이런 거 살짝 그래서 주고 여기 물고기가 하나 튀어나온 버전으로 그리고 파란색 붓펜으로 살짝 조금 반짝이는 바다를 채워주게요. 이거를 조금만 해서 몇 개 여기다가 좀 채워줍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반짝이기 때문에 알아서 반짝반짝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또 바다 색깔은 전체적으로 다 덮이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약간 비춰서 그려서 괜찮아요. 제가 즐겼으면 둘이죠. 이건 이제 저리 필요 없으니까 빼고 그래도 약간 이제 바닥이 좀 뭔가 감지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게 될 줄은 몰라서 준비를 안 해봤거든요. 또 이런 약간 러프한 느낌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일부러 하는 분들도 이런 걸로 하는데 이런 느낌을 살짝 이렇게 여백이 살짝 많게 여백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글로건 타입으로 자, 이 코드를 꽂고 예열을 해줍니다. 하얀 바탕이니까 아무래도 좀 진한 색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내가 생각지 않았을 때 확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내가 쏴야 될 곳, 내가 어딘가에다가 이 왁스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곳을 조준을 한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과열되면 기포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또 별로 예쁘게 찍히지가 않거든요. 기포를 또 터트려줘야 되고 이제 왁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앞에서 계속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빨리 끝내고 흐르지 않게 조심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왁스를 사용할 곳에 쏴줍니다. 양이 살짝 오버된 것 같으니까 네, 이 정도까지만 쏴주고 코드를 얼른 뽑아서 과열되지 않게 네, 이렇게 지금 왁스가 약간 흐르고 있어요. 앞에 계속 이런 거는 저온이 아니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온인 걸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얼른 찍어줄게요.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앞에 요 받침 앞에다가 이렇게 좀 둘게요. 왁스가 자꾸 떨어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아이고 이게 약간 글루건을 사용하던 거라서 글루가 살짝 섞였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반투명하고 예쁜 아이가 나왔네요. 요 밑에도 살짝 흰 거 이렇게 약간 파도 치는 거 해주고 단 모양 말고 그러면 요 글씨에다가 해줄까요 이번에? 일부러 좀 약간 러프하게 그려주면 살짝 의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대충 한 듯이
이렇게 한 느낌을 전초합니다. 세 번째 엽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름여름해 보이는 이런 엽서, 그리고 드라이플라워를 이용한 엽서, 그리고 까만 배경에다가 밝은 색으로 이용해서 해본 엽서. 자, 이렇게 실링 왁스를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요 외에도 뭐 여러분이 색깔을 섞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한번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동영상 공유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